이제 169.3을 한번 보시죠. 상할 뇌출 지분이예님 선망이 이하야 자각숭덕하야 은천지상제하야 이배조고하니라. 뇌자는 양기분발하야 음양상덕이 성성야람 양시참패지중이라가 급기동에 즉출지분진야님 시패울리라가 급분발하얀 즉통창하의 구로 이예야람. 곤순진발하니 화순적중이 바로성악지상야람 선왕이 관뇌출지분에 화창이 바로성지상하얌 작성악이 보순공덕하야 기은성이 지하천지상제하야 초패지의 조구라 은은성냐니 예유은전하니 위성냐람. 천상제 배초고는 성지지야라 뇌출지부는 화지지야님 선왕자각이 기상기성하고 우취기라 은은성야람. 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레가 땅 위로 나와 있는 건 분명한데 분자는 이게 떨칠 분자예요. 탁 뿌리채고 나오는 거예요. 우레가 땅에서 나오기를 떨쳐 나오는 것이 예니 선왕이 이하야 선왕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이용할 때는 자각 순덕하 거기서 음악을 만들어서 그래서 덕을 높여서 은천지 상제야 저 상제한테 푸짐하게 천신을 했어요.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하늘로부터 나오신 분이 누군가 우리 조상님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배 조구하니라. 거기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마저 같이 배양을 하게 됐다. 이거죠. 뇌자는 양기 분발하야, 이 우려뇌자 뇌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 분발, 떨쳐 나와가지고 음양상박이 성성야라. 음과 양의 기운이 상박,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거죠. 양시 잠패 지중이라가 양이 처음에는 땅 속에 숨겨져서 갇혀 있다가 급기 통직 출지 분진년이 그 움직일 때에는 땅에서 나와서 떨쳐 그 진 우레가 된다. 떨쳐 진짜 떨쳐 나오니 시 폐물이라가 처음에는 닫혀서 답답하게 있다가 그 분발하얀 그 떨쳐 나올 때에는 통창화해으로 아주 통창화해야 한다 이거죠. 통창화해는 탁 터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로 위계하라 거기서 기뻐할 예자 통할 통 그 화할 화자의 뜻인 예가 나온다.
곤순 진발하니 곤이 순응에서 진발 곤은 순하고 진은 발에서 화순 적중이 화순하고 적중 속에 쌓여서 바라 성악지 상자라 거기서 성악의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죠. 서망이 관 뇌출 지의 분에 화창이 바로 성지상하야 서망이 그 우레가 땅에서 나오는 모습을 나올 때 분발하는 모습을 보고 화창한 것이 그 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상 거기를 살펴보고 작성악이 포숭공덕하야 성악 음악을 만들어서 포숭공덕 그 포상 포숭공덕 공덕이 있는 사람한테 포상하고 높여서 기은성이 지어 천지상제하여 그 푸짐하고 푸짐한 것이 지어 천지상제 저 상제에게 천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추 배지이 조보라 거기다가 더 미루어서 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아버지마저 배양을 했다 이거죠. 여기 은자는 성대할 성자의 뜻이니 예유 은전하니 예의 은전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대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천 상제 배 조고는 성지지하라 상제한테 천신을 하면서 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양하는 것은 성지지 성대한 것이 지극함을 말한다 이거죠. 내출 지부는 화지지하니 우레가 땅에서 분출에서 나오는 것은 화함이 지극한 것이니 선왕 자각의 선대 임금께서 음악을 지으심에 기상기성하고 이미 그 소리를 형상화하고 우취기이라 또 그 의리를 취했다 이거죠. 은은 성대함을 나타낸다 이거죠.